들어갔다가 화장실 말을 또 못하고 그냥 에너지 드링 하나 샀어. 온천가로 출발해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달리다가 갑자기 차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여기에 섰습니다. 레스왑입니다. 근데 타이어에 못이 박혔답니다. 그래서 지금 레스왑에서 픽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갓날이 장날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모인 것이 오늘 좀 흐름이 돼가지고 우리가 제 시간에 맞게 햇빛도 좀 뜨고 그러니까 산에 안 가기를 잘한 거지.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아. 이 오다가 이렇게 그치? 새벽부터 문을 열어주고 레스왑 산에 안 가니까 시간이 맞아. 레스왑에서 또 아마 돈도 안 받을 겁니다. 추라우 추라우 송어 레인보우 추라우 레인보우 추라우시네. 송어는 해 먹는 거야? 뭐야? 송어 해도 먹지. 아니, 근데 추라우, 나는 이거 구워 먹어. 와. 아, 이거 커서. 근데 호랑이 건지시는 거야? 아, 이거 참. 영수증 분장 해야 되죠. 거기 회원님들이 나를 어디 이별시키는 것 같네. 잘 가세요. 라디오. 아, 맞아요. 기사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복장이 아니, 복장이 너무 그냥 멋있어요. 복장이 그냥 겉멋 만들었나? 어차피 복장이 오늘 어디 뭐 패션쇼 가는지 엄청 신경 씁니다. 우리 강택 씨. 어디 패션쇼 가는지 그거 아주 그러네요. 복장이야. 산사랑 모임에서는 9월 7일 9월 들어 첫째 주 토요일을 맞아서 온천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온천행을 떠난 이유는 그동안 더운 여름 세 달 동안 산행하느라 참 힘드셨을 겁니다. 땀도 많이 흘렸고 피로들이 많이 쌓여있을 줄로 알아서 저는 그 보상의 심리로 그분들을 보답해야 된다. 고생한 결과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온천행을 잡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회원님들이 저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재밌는 하루, 불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회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예, 당연히 해야죠, 뭐.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예.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 네. 오늘도 또 하루 즐겨보는 걸로 하죠. 네. 사랑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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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 타세요, 가실 분들. 오늘은 세 사람이에요. 지금 갈 사람 빨리 타. 저기 타. 제인 타. 타세요, 타 살고. 몇 명이 타야 돼? 탈 수 있는데. 타세요. 타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만 타, 그만 타. 한 사람 더 타. 언니 먼저 타. 언니 타. 짐 싣고. 천천히, 조심해. 예. 전화줘, 언니가. 이진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난 다음에 가. 이따 다음에 와. 아니 다음에 차 아니, 없어 배터. 그냥 봐도 돼요 저는. 저는 괜찮아요. 마지막에. 네 이진이 가고 있습니다. 난 수영해서 가도 돼. 따라 가시죠. 네. 어머 등하실 거다. 아유. 저 용감한 여인은 늘 저렇게 걸어간답니다. 회장님은 메스리고 그 정도면 어? 그런 것도 없어. 아니 저 회장은 슈트 입고 가네. 그러니까요. 나도 가. 따뜻하겄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뭐 허리춤이에요. 와 우리 용감하신 분들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 이따 우리 데려가지. 그러니까. 아. 지금 타지 말고 효진 아빠 우리 데려가. 기분은 좋겠다. 시원해. 이따 올 때는 하려고 나 비바지 가지고 왔어. 무슨 바지? 걸어오려고? 비바지. 우리 비바지. 아, 그러면은 지금 덜 차갑겠다. 덜 차갑. 그리고 거기서 몸이 뜨거우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올 때 한번 해보려고. 괜찮을 것 같아. 아, 우리 회장님 의상 멋져요. 멋지십니다. 와. 아, 이거 멋지십니다. 우리 팀 없지? 네. 아. 에이. 아, 타세요. 네, 손 잡고 자. 갈게요. 자, 앉고. 으쌰. 자, 네. 이게 이제 잘 탑니다, 우리가. 맞아요. 잘 앉고, 잘 타고. 어차피 젖을 거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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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우리 여기 세 명이네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와. 자, 우리 세 명이 갑니다. 와. 와, 좋습니다. 날씨가 아까는 굉장히 흐렸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햇님이 우리를 반겨주는. 와, 자, 하이라이트. 이거 이렇게 늦게 올만하네. 맞아. 아이고, 늦게 올만하네. 아, 늦게 올만하네요. 자, 우리. 자, 커피 불린. 아니 우리 회장님 오늘 물속에 하루 종일 그냥 계세요. 멋져요. 나를 빼주게 하세요. 탓을 내리지 못한 뱀입니다. 나를 빼주게 하세요. 우와 보살이다. 제주 나타물. 우와. 우리 세 분이 네. 거의 전세인이다시피 했는데 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예, 예. 아. 여기 완전 컬러풀하고. 자, 무사히 안착한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기 내가 손잡아 드릴게. 예. 아이고, 미안해. 자. 와, 대단하십니다. 와, 자 우리 회장님, 마음으로? 예, 그 노력으로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안전하게 강을 도강해서 지금 파티 준비를 셋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해야 돼? 아, 음식이 좋아야 돼.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내가요? 미안해. 계란 삶을. 계란 삶을. 온천물에 계란 삶는 게 맛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삶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삶아가지고 먹으려고요. 이거 우리 저기 피자식 거예요. 초보니까. 아. 그거 일단은 봉사하는 분들하고 못 왔으니까 이거 먼저 청소하고 해줘야 되겠지요? 예. 예. 네. 됐습니다. 좋아요, 여기다가. 이리 와봐. 눈사람. 살살 넣어줘. 계란 이리, 알이 굽네. 이렇게 옆에 쳐다보고 가나? 가져갈 거. 이렇게 계란 넣으면 몇 분 정도 되면 이거 아, 완숙됩니까? 저는 딱 6분만 하고 빼요. 6분? 그러면은 그럼 반숙? 네, 반숙. 반숙은 아. 예. 6분이면 반숙. 예. 그 다음에 완숙은 뭐 10분, 15분 넣고 아, 10분, 15분. 예. 왜 어떤 분은 완숙이고 어떤 분은 반숙이요? 아, 취향껏. 취향껏? 취향껏. 취향껏. 너무 익으면 텁텁하고. 아유, 참. 가마솥이네, 그러면은? 네. 천사의 가마솥인가, 악마의 가마솥인가, 그러면 천사? 천사의 가마솥.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천사로 해야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천사. 우리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더큰사가 날리는데. 아담스 다녀온 사람 멋설이라서 완전 멋설이네. 아이고 서방님 덕분에 저렇게 멋설이 하트로 막 확 나왔네. 어디 거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없어요. 서방님이 아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 우리 회장님 의상 오늘 끝내주네.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야한이라지. 그라지 쇠를 하나 던졌구만. 그라지 쇠를 오늘 또 네. 구름이 낄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요. 좋으네요. 아주 네. 참 좋습니다. 여기 있잖아 이렇게 보이려고 하나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안 그러려고 했다가도 딱 있잖아. 좀 여자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그러면 제자리래? 제자리래? 180도 돌아야지. 180도 돌아야지. 아까 그래도 부딪혔어? 제자리래? 아까 그래도 부딪혔어? 정남씨 저 살짝 돌아봐. 우리 차지도 한번 돌아봐. 이거냐 안돼? 은숙 씨가 살짝 몸을 조금 이렇게 일어나 봐. 너무 자자 편하다. 오나가나 밥순이네. 유래가 있는 진작. 아, 제가 올 때 미민 올 때 두 개를 가졌는데 우리가 쓰던 것은 고장 나고 홈상으로 하고 아 이게 장모님한테. 아 근데 냄새 난다. 탄 냄새. 떴어요 진짜. 아 탄 냄새 아니요. 예. 귀한. 예. 귀한 밥솥. 우리 산사랑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아, 오늘 그냥 두 분 좀 다정한 한때네? 저희는 다정한. 아, 원앙 같네, 원앙. 원앙. 아니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냥. 저기, 저, 질투나고 막 그런 거야, 보면. 아, 참. 그 멕시코 풍으로 그냥 탁 덮었네? 아, 멕시코 저 부족. 사실 여기 오면은 뭐 크게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추럴하게 예,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 즐기고 가면 됩니다. 예. 아이고 저기 색깔이야 맞아? 어 탁 색깔이 좀 딱 튀어나와 멋있네. 노랑 빨간. 참, 뭐랄까, 사춘지 소녀같이 해맑고 좋네요. 네. 특히 우리 춘언니가 미모 같은지 웃는 게 어린애 같아요. 미모 같아? 근데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 부르나? 아니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솔직히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 없는 나이인데, 뭐 이렇게 좀 젊게 논다는 게 그다음에 이런 세월이 얼마나 될까? 이 시간을 즐기세요. 이 순간을 즐기세요. 예예. 예. 화사하니 좋네. 예, 두 형님들 이제 모처럼 또 물가에 왔잖아요. 오늘 특별한 뭐 생각 있어요 지금? 밥 언제 줘요? 밥 언제 줘? 아직 밥 때가 안 된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밥 달라고 못 해. 눈치 살살 보다가 주면 먹어야지. 12시? 형님 배꼽시기야, 정확한구만. 우리 저, 호석이 형님도 배고픕니까? 약간 시장기가 도네요. 시장기가 돌아. 그러면은,
그럼 크게 한번 두 분 해주세요. 밥 줘 해봐. 시작. 하나, 둘, 셋. 밥 줘. 밥 줘. 오늘 날씨도 좋고. 예. 안 먹기 좋아.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밥맛, 술맛 다 좋을 것 같네. 여기 밥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흔들어, 앉을 자리에다가. 어차피 저장 안 되고. 어차피 저좀 뭐. 나는 우리 회원님들 밥대가 됐는데 자기들 뭐 사우나하고 자기 개인 시간 가지라고 뭐 정신 팔린 줄 알았더니 밥 준비하고 계시네. 고맙습니다. 네. 아, 생각하고 있어요. 밥 줘. 진짜 우리 완주 우리 청구님을 와인은 다들 다들 잘해야 돼. 와인 들어도 맛있겠다. 여기 방어석 씨. 아빠를 가르치지만 제일 좋다. 어이구. 자, 선생님 자 한번 밥 다 갔죠? 명수님은 이따가 밥이? 아니, 됐다. 선생님 엄마 사. 아이고. 자, 주먹. 네. 예. 아, 그동안 우리 회원님들, 예, 산에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비지땀 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 고생한 보답을 제가 이렇게, 위로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즐겁게 들고 마시고 때도 믿기고 재밌게 놉시다. 네. 파이팅! 저 갈대 봉투 하나씩 가져가세요. 회장님 보답하신다 하니까 뭐 봉투 하나씩 저기 준비한 거 어때요? 어? 알아서 해. 가실 때 봉투 하나씩 기대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먼저 고생들 하셨다고 회장님 네. 봉투 13개 준비했어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저희도 하나씩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똑. 강의가 똑똑하다. 아, 오케이. 이거 내가 닦게. 아니 이거를 해서 누르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형 주셔. 아 여기도 되는데. 그쪽이 잘 되는구만. 이것도 이제 다 되잖아. 고기 맛있죠? 네. 우리 저 고기를 총무님께서 재오셨는데 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안 해도 돼. 우리가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나준다. 너무 맛있게 됐어요. 여기다 갑자기 걸어놓은 거예요. 됐다. 됐다. 축하합니다. 믿음이 강해.
신경을 써왔네. 승국이 형님 생일 때 건하게 한 것 같은데 왜 또 생일 차죠? 벌써? 벌써 생일 차죠? 아니 객기 사오니까 또 부럽네. 1월 달이었어 형님. 자 볼 때 이거 우리 가면서 봐. 넥스 먼스 누구지? 10월 달에 10월달에 건너뛰는 것 같아. 남씨 먼저 생일이니까. 아이고, 정남 씨 마음이 저렇게 곱다. 아, 10월 있어. 우리 회장님. 아, 회장님. 맛보자. QFC 거 괜찮어. 아, 이거 QFC 거야? 이거 커피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커피? 어. 맞아? 괜찮아? 맞아요. 맞아. 커피가 거기 있는데 커피하고 먹으라는데? 딱 좋아. 사돈이 샤프가 좀 참 얼굴들이 해맑고 뭐 이렇게 행복한 표정입니다 전부 다. 네, 귀신 걱정이 없습니다. 이승만 맞고. 해피데이.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와서 맞아요. 찍을 수가 되게 비슷한 아닌가? 맞아 맞아. 어? 저기 밑지 모자 좀 올려보세요 얼굴을. 아이고 참. 저분은 뭐 하는 거야? 둘이 때밀어 주는 거야? 안 밀었어요. 품 마시러? 예예예. 예, 예. 낙낙. 네. 또 두 분이요? 아, 세 분? 여기도 있는데요. 이제 비디오 찍습니다. 아, 아이고 자. 이거를 보내야지. 이것도 보내야 된다고? 아, 비디오 찍어주는데. 세 분 거기서 뭐예요? 사우나. 아이고 사우나. 지치고 있어요. 너무 뭔지 몰라도 좋아 보이네요. 네. 아이고 참. 아 그러지 않아도 건강하고 이쁜데 더 젊어지겠네.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요. 맞아 맞아. 사랑 많이 많이 듬뿍 받으세요. 아, 예 즐기세요. 네. 예, 예. 저 언니 빠마했나봐. 지금 그러면 내가 안 물어볼 수 없지. 네. 저기 좌측부터 은숙 씨부터 어떤 기분이야 지금? 아,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아이고. 몰래 표현할 수 없어. 우리 저기 총무님은 이은숙 총 너야 아니죠 박 기자 총무님은 손주도 잊어버리나 거기 아래 있으니까 그 귀여운 손주도 생각이 안 난다.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저 고개를 끄덕끄덕한 저 송명수님은 두 사람들이 다 말한 거가 공감하고요.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현수 생각 안 나? 당연히 안 나갔지. 같이 오면 좋을 정도. 거긴 없으니까. 자, 현수야 오면 한번 여기 데리고 올게 그래봐. 이제 말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현수 여기 한국 너냐 미국 오면 여기 한번 데리고 올게 그래봐. 미국 오면 여기 데리고 올게. 아이고. 한테 회장님이 데리고 온다니까. 아이고, 좋지도 않은 거 데리고 와서 뭐해? 온다면 모시고 올게요. 예, 예. 이런 예. 노선이 어디 있어요? 예. 네, 즐기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